어머님, 어디 다녀오세요? 지명이랑 사사방 좀 만나고 왔어. 근데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세요? 그러게. 어머님, 차 한잔 하실래요? 피곤하시면 대추차 끓여드릴게요. 그럴래? 그래, 고마워. 안 그래도 한잔 마시고 싶었는데. 네 것도 같이 끓여. 마시면서 얘기 나누자. 네, 금방 갖고 갈게요. 어머님이요? 어머님이 정말 둘째 형님한테 회사를 그만두라고 하셨어요? 그랬어. 네가 놀라는 거 보니까 내가 큰일을 벌이긴 했구나. 그래서 포기하시겠대요? 그럴 리가 있겠니? 내가 애들을 잘못 키웠어. 나 싫어하는 애들 스트레스 주지 않겠다고 최대한 조심하고 또 조심하면서 키웠는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됐나 봐. 애들이 하나같이들 다들 지들 멋대로야. 어머님. 이번에는 나도 절대로 안 물러서 무슨 모진 짓을 해서라도 내가 지명이 마음을 돌려놓을 거야. 아니, 애만 같이 키운다는 핑계로 맞바람이라니 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? 뻔뻔하게 식구들도 다 속이고? 그래, 연두야. 너는 오늘 어땠어? 할머니랑 태경이랑 밥잘 먹었어? 아슬아슬했는데 잘 넘어갔어요. 앞으로도 셋이 자주 나가려고요. 싸우든 어쨌든 뭐 자주 부딪혀야 하루라도 빨리 할머니도 태경 씨도 마음이 열것 같아서요. 근데 연두 너 분가하고 싶니? 네? 왜꼭 떠날 사람처럼 빨리 화해시키려고 해. 할머니하고 태경이는 며칠 내로 안 돼. 괜히 급하게 마음 먹었다가 두 사람한테 오히려 독이 돼. 조금씩 천천히 가까워지게 해보자, 응? 네.